그래서 질문거리 있으면 질문을 좀 먼저 받은 다음에 뭐 돌고래 쇼 얘기로 좀 넘어가 보자고. 돌고래 쇼는 아니고 돌고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자고. 질문거리 있으신? 없어? 없으면은 돌고래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자. 자, 뭐 단어 같은 거뭐 찾아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해석이나 바로 한번 좀 해보자고. 자, Dolphins are very intelligent animals라고 하네. 자, 요거 해석 한번 해볼 수 있을까? Dolphins are very intelligent animals. 아, 맞습니다. 돌고래들은 매우 똑똑한 동물들이다라고 합니다. 다음 것도 바로 보자. Their use of sound is proof of this. 아, this구나. this가 아니라. 오, 그들의 소리가 이것의 증거이다라고 해석했는데, 사실 한 단어가 빠졌어. 자, 보면은, 일단 is가 뭐 동사라서 이다 이걸로 끝내는 건 맞아. 근데, 주어 부분이 their sound가 아니라 their use of sound라고 했어. 자, their use하고 of하고 sound를 끊어봅시다. 제일 먼저 해석할 말이 주어 덩어리 안에서도 순서는 거꾸로라 그랬거든? 그래서 sound가 1번이고, 2번이 of, 3번이 대열 유지야. 요거 다시 한 번만 해석해 볼수 있을까? 좀 영어스러운 표현이긴 해. 그래도 일단 써 있는 게 뭐라고 써 있는지. 소리의 그들의 유지? 자, 이거 동사로 사용하다라고 알고 있을 건데, 명사로 그냥 사용이라고 써도 돼. 혹은 사용법. 사용법이 지금은 제일 맞는 말이 아닐까 싶어. 그래서 소리의 그들의 사용법이라고 적혀 있잖아. 이거 우리말로는 그들이 소리를 사용하는 방법 정도라고 하는 게 차라리 속편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 번만 해석해 볼수 있을까? 응? 아, 맞아. 그들이 소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것의 증거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뭐 돌고래가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뭐 초음파로 서로 대화를 한다고 하지요. 초음파가 확실히 멀 그냥 음파보다 훨씬 멀리까지 퍼지거든. 왜 돌고래만이 아니라 고래 계열들은 다 그런 거 사용했었어. 이를테면은 고래 중에서도 되게 큰 고래 있잖아. 뭐 흰수염 고래 이런 애들. 이런 친구들은 바닷속에서 초음파를 쏘면은 이게 몇 킬로미터에서 몇십 킬로미터밖까지도 한 번에 소리가 퍼져나간다고 하더라고. 아유, 근데 그게 오히려 요즘 좀 문제긴 해. 뭐냐면은 요즘 바다가 좀 시끄럽거든. 왜? 사람들 때문에. 인간이 배를 바다 위에서 배를 끌고 다니잖아. 그럼 어선 같은 거뭐 그런 거 위에서 끌고 다닐 때 어선이 그 초음파를 너무 시끄럽게 내. 어선이 뭐 초음파 쏘고 다니나? 쏘고 다닙니다. 어군 탐지기라고 들어보셨어? 어군 탐지기라고 해가지고 왜 어군 물고기 군중들 물고기의 군집을 탐사한다 해가지고 왜 바다에다가 이렇게 바다에다가 위에 어선이 떠 있잖아? 아래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초음파를 이렇게 뿅뿅뿅 쏴버려. 근데 물고기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 그러면은 물고기에 맞은 초음파가 다시 튕겨 나오거든. 다시 튕겨서 올라오거든. 그거를 감지를 해. 그래서 어선들은 끊임없이 바다에다가 계속 초음파를 쏴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돌고래라든지 아니면 고래들이 서로 대화하는데 엄청나게 방해가 된다고. 얘들이 쏘는 초음파는 그렇게까지 세지 않은데 어선이 쏘는 거는 엄청나게 세거든. 그러니까는 우리끼리 옆에서 조곤조곤조곤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 와가지고 그 스피커로 소리를 엄청 큰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을 것 같은 그런 꼴이 돼가지고 아 요즘에 그 고래들이 특히 큰 고래들이 멸종위기가 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 서로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는 도대체 내 짝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바다가 조용하던 시절에는 서로 그냥 멀리서도 몇십 킬로 밖에서도 그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나 여기 있어 라고 해가지고 뭐 서로 만나가지고 뭐 짝짓기를 해서 새끼 낳고 뭐 그랬었는데 요즘 그게 잘안 되는 거야 이게. 아 사람들이 바다에다가 끼치는 피해가 생각보다 큽니다.
자, 일단은 돌고래는 매우 지적인 생물이다. 소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것을 증명한다라고 했는데, 돌고래는 머리가 거기 더 좋아가지고 초음파 말고 다른 걸로도 대화를 할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얘들 사람 말 알아들을 수 있나? 알아들어. 그렇다고 그 뭐시냐 그 수족관 관계자들이 그러더라고. 얼굴도 다 알아보고. 그런데. 자, 하여튼 다음 거 한번 볼까 이거? First. 첫 번째로 Dolphins use sound to get information about object. 맞아. 이거 여기서 문장이 끝나버렸어. 그래서 to get information about objects 부분이 이게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체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소리를 사용한다. 끝에서 쭉 거슬러 올라오면 딱 맞는 것 같아. 자, 계속 한번 볼까? They send sound waves in front of them. 딱 맞는 것 같아. 사운드 웨이브, 이거를 음파라고 해석했잖아. 정확해. 사운드가 이게고 웨이브가 파도 할때 파자. 그래서 얘네들이 초음파도 사용하지만 그냥 음파도 사용합니다. 진짜로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뭐 돌고래 소리 알고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 그거? 아니 왜 돌고래 소리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영차. 칠옥타브 돌고래 울음소리. 요. 들리신? 무슨 새우는 소리처럼 찍찍 소리 내는 거? 바닷속에서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 이런 소리 좀 대화를. 초음파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막상 물 밖에 나오면은 아니 이건 아니고 물 밖에 나오면은 무슨 꽥꽥꽥 소리도 막 내고 그래.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목소리 낼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어. 뭐 다만 성대가 사람 같진 않아 가지고 사람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은 옆에서 소리 듣고 있으면 은근히 귀엽다 그러던데. 자, 여튼 다음 얘기 here. 여기서 They focus the sound on the specific target. 뭐 내용은 맞아. 내용은 맞는데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초점을 맞춘다. 요게 동사였지 아까. 요걸로 문장을 끝내보자고. 그들은 다음에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해보면은 그들은 문장 끝으로 가서 특정한 타겟 온 위라고 했는데 타겟 뭐뭐에 정도면 되겠어. 특정한 타겟에 소리를 집중시킨다. 이게 왜 하필이면 오늘 썼냐면 포커스란 말이 원래 오늘 달고 다녀. 그들은 특정한 타겟에 소리를 맞춘다. 오 이거 대단한 거야 이거. 뭐냐면은 소리는 말이지 우리가 소리를 딱 내는 순간 소리는 옆으로 쫙 퍼져나가잖아. 이거 앞쪽으로 집중하기 쉽지 않아. 그거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은 집중시키는 거라기보다는. 그래, 우리 인간은 귀가 여기 두 개만 달려 있어가지고,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달려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눈 감고 있잖아. 소리가 앞에서 들리는지 뒤에서 들리는지를 구분을 못 해. 왼쪽, 오른쪽은 구분할 수 있지. 근데 눈 감고 있으면은 뒤에서 들리는 소리, 앞에서 들리는 소리 잘 모르겠고, 일단 위에서 들리는 소리,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 구분할 수 있을까? 별로 없어. 사실은 있긴 있거든? 있긴 있는데, 그거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뼈로 듣는 것도 있어. 그게 왜그 뭐 골전도 이어폰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는 거. 이어폰 중에서 귀를 막는 게 아니라 귀가 아니라 귀 아래 닿는 녀석이 있어. 뼈를 울려. 그래도 우린 소리 들을 수 있다? 아, 음질이 뭐썩 좋다는 건 아닌데, 음질은 별로 안 좋은데, 귀를 안 막으니까 좀 안전해. 왜 바깥 소리가 잘 들리거든.
여튼간에, 왜 이를테면 말이지요. 부엉이 같은 애들 귀 어디 달려있는지요. 부엉이 귀? 되게 뜬금없이, 뜬금없다? 부엉이 귀 위치. 자, 이거 귀 아닙니다. 이건 귀 뾰족뾰족 올라온 거귀 아니야. 여기 달려있어. 왼쪽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가 위에 달리고 하나가 아래 달리고. 그래서 위아래에서 들리는 소리를 다 구분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양쪽에 달려 있어가지고 위아래 그 소리 잘 구분 못하고 앞뒤 소리도 구분 잘 못하거든. 대칭으로 달려 있어가지고. 돌고래는 어쩌냐 하면은 돌고래도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360도에서 들리는 소리를 어디서 들려오는지 다알수 있어. 그리고 내가 내는 소리에 소리가 튕겨서 나오는 소리를 구분을 해요. 대신 눈은 별로 안 좋아. 딱 봐도 눈안 좋게 생겼잖아. 솔직히 바닷속에서 눈이죠. 뭐하겠어 이거. 하여튼 그렇답니다. Then that the returning echo. 된이라 해서 요거 그리고 나서 이거 부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 근처에 있으면 먼저 해석하는 것도 괜찮 먼저 해석하는 게 좋거든. 그래서 그들은 그러고 나서 리터닝 에코를 얻는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메아리를 얻는다 듣는다겠지 뭐. 개시 되게 대충 해석해야 되는 말이야 이거. 그냥 뭔가 내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개시야. 하여튼 다음 얘기도 한번 볼까? This gives them information. 맞아. 이것은 그들에게 정보를 준다. 자, 이 기부를 우리는 사형식의 수요동사라고 합니다. 댐이 간접 목적어, 인포메이션이 직접 목적어. 그래서 아까 했던 해석이 아주 정확한 겁니다. 나윤이가 아까 이거 그들에게 정보를 준다라고 해석했지? 맞아. 얘네들은 바닷속에서는 소리로 정보를 좀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고요? 사실은 땅 위에 사는 생물 중에서도 땅 위에 사는 동물들 중에서도 이렇게 초음파를 내가지고 위치를 파악하는 것들이 있었어. 박쥐라고. 여튼 다음 얘기. This information includes tiny object from far away. 맞습니다. 이 정보는 include 포함한다. 멀리서부터, 맞아. far away가 멀리고, from이 뭐뭐로부터란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멀리에 있는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냥 멀리서부터 작은 물체들을 포함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물체들을 포함한다. 역시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하기가 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걸 거야. 근데 말이지 되게 신기한 거는 사람들이 연습하면은 이런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연습하고 싶어 연습하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은 아마 예전에 이런 거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었을 거야. 영차 유튜브 맹인 시각장애인도 앞을 볼수 있는 안경이 발명되었다. 진, 뭐가 보이나요? 는 해결 방법이 얼마나 불편할지 평생 가지고 살 16년을 원망하게 된 중에 나가기도 힘든데 사람이 많은 여자가 딴 범벅이 만나기로 찾아 다루었다고 왜 그렇다고 생각한 퍼디는 자신의 눈 상태를 조이에게 얘기했다. 퍼디는 그렇게 조이가 자신을 만들며 가족을 위해서라면 TV쇼를 보고 있었던 관계를 통해 10년 만에 자신의 언니를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닌가. 조이는 곧바로 기회를 그날 밖에는 생각 기다.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된 퍼디가 가장 먼저 꺼낸 말.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감동. 잠깐만 이거.
결과만 알려주면 어떻게 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알려줘야지. 이거 참 얘기가 안 나오네. 아, 인터넷 쓸데없는 정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씨. 아유, 이거 이런 기보다는 그냥 말로 하는 게 낫겠다 이거. 아, 왜그 영화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일본 무슨 뭐 검객 맹인 검객 나오는 뭐 만화 이런 거 보면은 말이지 뭐 소리를 통 내면 앞에 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인데 소리를 통 내면 앞에 뭐 소리가 퍼져나가면서 앞에 있는 물건들이 마치 그뭐 그림처럼 보이는 뭐 그런 거 혹시 영상 본적 있는지 모르겠어. 그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사람도 연습하면 그게 된대요. 그러니까 눈을 아예 안 가린 상태에서도 소리만으로 앞에 있는 물건들의 모양이 흐릿하게 보이는 그게 가능하대. 뭐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돌고래의 기분을 좀 느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게 진짜 돌고래가 보는 세상의 모양이라고 하더라고. 돌고래나 아니면은 저기 저아 돌고래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되겠다. 에이, 그림으로 표시해 준 데가 없네. 그냥 이런 식으로 초음파 쏜다는 얘기만 있고, 실제로 이게 동물들한테는 그게 눈으로 모양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잘 이해 못 했는데, 맹인들을 보면서 이제 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좀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아, 거의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비슷할 거야. 거의 이런 그림이라고 보면은 뿅 하고 쏴가지고 돌아오는 그 소리를 통해서 파악되는 그림은 대충 이런 식의 무슨 초음파 무슨 사진처럼 보일 거라고. 자, 그렇대. 계속 한번 볼까 이거? Dolphins can even tell the size, shape, and speed of those objects. 자, 알수 있다라고 해석한 거 지금 나쁘지 않거든. 근데 보면은 요거 tell the size and the size, shape and speed of these objects 뭐 이렇게 수식하는 말일 거야. 근데 tell이 이게 말하다 말고 구분하다라는 뜻도 있어. 지금 구분하다라고 쓴 거야. 그래서 돌고래들은 심지어 이제 문장 끝으로 가서 그 물체들의 사이즈, 모양, 스피드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제일 정확할 것 같긴 해. 자, 다음 얘기도 한번 좀 볼까? Because sound travel faster in water. 정확해, 정확해. 왜냐하면은 먼저 해석하기보다는 이거 뭐뭐 때문에를 나중에 해석하는 게 나을 거야. 생각해보면 우리말에 왜냐하면이란 말도 뒤에 때문에를 안 붙이면 말이 만들어지질 않거든. 그래서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를 두개 나눠서 아예 그냥 왜냐면 해석 안 해도 돼. 소리가 물 속에서 더 빨리 트래벌, 여행하다도 되겠지만 이거 이동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써. 이동하기 때문에. 응? 어? 소리가 물속에서 더 빨리 이동한다? 이게 뭔 얘기일까? 물속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뭐 이동을 할수 있다고 치자. 근데 이를테면은 뭐 물속에서 물건을 옮긴다 라고 하면은 공기 중에 보다는 물속이 확실히 느리겠지? 빛을 이동시킨다 그러면은 사실은 빛의 속도는 뭐 물속이나 그냥 공기 중이네? 빛의 속도는 비슷할 건데. 아, 그럼 빛으로 뭘 대화를 할수 있냐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물속에서는 빛이 가다가 그냥 금방 어두워져 버리거든. 멀리 빛이 멀리 못 가거든. 왜냐면 방해물이 너무 많아. 결국에는 물속에서 가장
빠르게 가는 것도 빠르게 가는 거지만은 가장 빠르게 멀리까지 가는 게 소리라서 그래. 솔직히 물속에서 소리 아니면 대화하기도 힘들어. 소리가 물속에서 더 빠르게 이거 더 뭐뭐하게 더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라고 하네. ER이 붙으면은 비교급이라고 불러요. 자, 계속 한번 볼까? This is very helpful to dolphins. 정확해. 돌고래들에게. 자, 이거 전치사. 프랩프. 이게 전치사란 뜻이었어. 투부정사가 아니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돌고래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 자, also 어때서 한번 해보면 also 또한 맞아. 얘는 올소는 문장 맨 앞이나 문장 중간에밖에 못 써. 문장 끝에 쓰려면은 to 같은 말을 써야 돼. 또한 dolphins communicate with each other using sound. using sound? 자, 요거는 말이지. 이 using 앞에서 사실 끊어져 있는 부분이거든. 우리는 이거를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이 얘기는 되게 나중에 나올 건데, 문장 다 끝나고 나서는 뭐 ing가 혼자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건데, 뭐뭐하 멘서로 해석하면 거의 다 맞아. 그래서 커뮤니케이트 아까 의사소통하다라고 해석했잖아. 원래 그뜻 맞아. 맞는데 아무래도 우리말의 의사소통은 좀 어렵잖아. 말이 그냥 대화하다야. 대화한다. 토크랑 거의 비슷한 느낌일 뿐이야. 또한 돌고래들은 이제 문장 끝으로 가면은 소리를 이용하면서 each other 아까 했어. 잘했어. 서로란 뜻이었어. 서로 with와 대화한다. 그래서 또한 돌고래들은 소리를 사용하면서 서로와 대화한다. 그렇게 됐네. They make different sounds to express different emotions. different 다른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이거 다른이란 뜻도 있지만은 온갖이란 뜻도 있어. 영어에서는 이두 개를 구분을 잘안 하는 경향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온갖하고 다른을 완전 같지 않은 표현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영어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서 이거 온갖으로 해석해보면은, 그들은 온갖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온갖 소리를 만든다? 낸다. 그들은 온갖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온갖 소리를 낸다. Express 표현하다 맞고요. 잘 찾아보셨어요? 자, They click with cream and so on. 오늘 또 해석이 어떻게 될까? 자, 클릭이란 말 우리말로 딱 좋은 게 딸깍이야, 딸깍. 요 소리. 요 소리. 지금 거의 비슷한데. 요 소리. 아, 이게 돌고래가 내는 소리라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는 말입니다. 한글이 전 세계에서 표현 방식이 가장 다양한 나라인 건 맞거든? 근데 발음이 가장 많은 나라는 아니야. 세계에는 말입니다. 되게 우리도 잘 모르는 이상한 발음들이 은근히 많아. 요런 소리 내는 나라가 있어. 어디? 베트남. 베트남이나 그런 데는 아니, 거기 보면은 뭐, 응꽉두엔,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이잖아. 응꽉두엔? 아니야. 응꽉두엔. 우리는 모르겠어. 막, 발음을 하다가 중간에 탁 끊어버리고, 혓바닥을 딱 치면서 딱 끊어버리는. 그런 발음도 있고, 요런 발음이 있는 나라도 있어. 아프리카 가면은 이렇게 혀 튀기는. 요런 나라도 있고, 프랑스만 해도 발음이 우리나라보다 몇개더 있어. 그런 사람도 이런 소리 갖고 대화할 때가 있다니까.
클릭 빼깍 소리 내는 거. 휘슬 휘파람 소리 내는 거. 이건 뭐 우리가 할수 있지. 스크림 그냥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소리 날카롭 찡하나도 그냥 소리 지르는 거면 돼. 소리 지르는 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and so on 요 부분이거든. and so on 요 자체 그냥 외우자 이거. 기타 등등이라는 그냥 관용어구야. so on만이 아니라 and so on까지 전부 다 해서 기타 등등이란 뜻이야. 그들은 딸깍 소리를 내고 휘파람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기타 등등을 한다면 되겠어. 자, Buttaloes, dolphins even find each other through unique whistles라고 하네. 돌고래는 돌고래인데 과태리 병이었잖아. 노지 코였어. 병코 돌고래? 이거 우리말로 부르는 말이 따로 있을 텐데? 병코 돌고래라고 안 부를 텐데? 잠깐만, 너 이리 좀 나와봐라. 아, 보틀, 노즈, 돌핀. 어이, 차차차, 프리바이 뭐야? 그냥 큰 돌고래라고 한다는데? 그냥. 뭐야 이거 우리말로는 그냥 큰 돌고래라고 한다는데 영어로는 보틀로우즈 돌핀인데 뭐 우리가 제일 흔히 알고 있는 그분이셔. 그냥 돌고래. 왠지 모르게 참 귀여워 보이는 그분. 그냥 큰 돌고래네. 자, 그래서 해석 한번 다시 해볼까 이거? 아, 큰 돌고래들은 2분 이거 먼저 해석하자. 2분 무슨 뜻이었지? 아까 위에서 해석 잘했던데? 아까 위에 6줄 위에서 해석 잘했던데? Dolphins can even tell the size, shape, and speed of those objects. 라고 했대요. 여기. Dolphins can even. 심지어란 뜻이었어. 입은 심지어. 병코 돌고래라고 하지만 그냥 큰 돌고래라고 하자. 이거 우리는 그냥 큰 돌고래라고 한대. 의외로 한반도 주변에 돌고래가 많았어.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일제가 완전히 막다 잡아가면서 많이 없어졌는데, 그전까지는 돌고래가 되게 많았어. 사실 돌고래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원래 우리가 부르던 이름은 상괭이라고 불렀어. 지금도 강원도 쪽에서는 상괭이 이렇게 많이들 불러. 자, 여튼간에 그게 큰 돌고래 계열이었을 거야. 여튼간에 큰 돌고래는 심지어 문 작게 들어가 있어. 유니크 위슬스. 모른다 했으면 다 물어봐 알려줄게요. 시험. 유니크 독특한이란 뜻이고. 휘슬 이거 뭐였지? 바로 휘슬에 있었지? 휘파람. 호루라기 소리도 휘슬인데 원래는 휘파람이었지. 뭐, 당연히 휘파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호루라기가 나왔겠지? 휘파람은 그냥 입으로도 낼수 있는데 호루라기는 물건 필요하잖아. 여튼간에 큰 돌고래들은 심지어 독특한 휘파람을 통해서 서로 정확해. 큰 돌고래들은 심지어 독특한 휘파람을 통해서 서로를 찾는다. 서로 간에 야 이리 와라고 부를 때는 휘파람 소리를 따로 낸다고. 그러니까 얘들도 언어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실제로 돌고래 언어를 연구했었습니다. 돌고래들이 평소에 아니 연구하기 쉽잖아. 그뭐 저희 수족관 가면 항상 계시는데 뭐.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만은 의외로 돌고래 언어에도 문법도 있고 그냥 단순히 소리만 내고 끝나는 것도 아니야. 문법이 있어.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라는 문법이 있어. 하여튼 계속 한번 볼까? Now does mean dolphins have a language? Now 이제 Does this mean dolphins have a language?
어허, 이것이 주어 맞고요. 미니. 자, 요거 끊어서 한번 보자. 요렇게. 그리고 사실은 Dolphins have a language 이 부분이 문장 속에 끼어 있는 문장이야. 그리고 mean하고 dolphin 사이에 대시 생략돼 있어. 대시라는 건 영어에서 문장 속 문장 앞에 그냥 붙이는 말이거든. 그러니까는 뭐 is나 없나 해석은 똑같아.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장의 주어가 뭐 동사가 뭔지를 찾아보면 말입니다.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mean도 동사지만은 요 have 요것도 동사 아닙니까? 요거 동사 다시라고 표시할게. 왜냐면 문장 속의 문장이라서. 그렇다는 거는 자, 디스가 문장의 주어, 돌핀즈는 문장 속 문장의 주어. 버즈는 이건 모달이라고 해서 전에 모달 얘기했었나? 모달이라고 해서 비동사, 조동사 뭐 그런 건데 지금은 해석할 필요는 없어. 자, 그래서 해석하는 순서가 디스가 1번, 돌핀즈가 또 주어라서 2번. 나머지는 끝에서 거슬러 거슬러 올라오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볼까? 더진 해석 안할 때. 이것은 돌고래들이 랭귀지 언어를 의미할까? 문장 앞에 모달이 나오면 의문문이 되거든. 그래서 해석하고 거의 맞아. 이것은 돌고래들이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 라고 합니다. 과학자, 일단은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볼까? 다음 문장까지 한번 보죠. 뭐 쉬었다 하더니 이제 그대로 뭐 하고 봅시다. 자, Scientists are not sure. Sure, 확신하는. 사이언스 아쉬우면 확신한다겠지. 사이언스 아쉬우면 확신하지 않는다야. 확신하지 않는다. 확신하지 못한다가 우리말에 좀더 적절한 말인 것 같아. 과학자들은 확신하지 못한다. 맞아. 과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많이 달라. 언어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 갖고 있는 건 맞다고 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도 언어학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학자들 편입니다. 근데 동물학자들 중에서는 이거 언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제대로 된 문법 같은 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이 생길 때마다 그냥 소리 찍찍 뱉어대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라고 하는 과학자들도 있어. 뭐 어떤 언어학자들은 왜 고양이나 개 같은 친구들도 다 문법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뭐 오리 같은 것도 문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뭐 오리의 음파 파동을 분석하니까는 그뭐 오리가 자기 새끼를 부를 때이 새끼를 부를 때와 저 새끼를 부를 때하고 뭐 같네. 잠깐만. 이 새끼를 부를 때하고 저기 있는 저 새끼를 부를 때하고 소리가 다르더라는 거야. 아, 다른 이름을 붙였구나. 근데 또 부르니까 진짜로 그놈이 오더래. 저기 있는 저 새끼는 뭔가 발음이 너무 미묘하게 다른데 그 소리를 내니까는 여기 있는 이 새끼는 가만히 있고 저기 있는 저 새끼가 좀더 달려오더래. 그런 걸로 봐서는 부르는 호칭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문법도 다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전히 뭐 이래저래 말은 많아. 아니, 실제로 말입니다. 모든 동물의 언어에 문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거든. 이그노벨상 탔지 아마? 이그노벨상에서 이그노벨상 고양이. 아니, 고양이 액세서리 말고. 자, 이거 탄 적이 있었을 걸? 어디였더라? 고양이 액세서리 너무 유명해가지고 씨. 아니, 뭐냐면은 아니, 이그노벨상 혹시 들어본 적 있니? 노벨상은 뭔지 알지? 노벨상 그 뭐랄까 과학계의 엄청난 발전을 이룬 사람들에게 주는 상. 이그 노벨상은 과학계에서 가장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상이거든. 가장 그 해에 가장 한심한 발명, 한심한 과학 연구, 그 해에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과학 연구 뭐 그런 거한 사람한테 주는 상이야. 근데 과학자들 참 유쾌한 데가 있어가지고 이거 쪽팔리는 일이잖아 그거. 근데 엔간하면 받으러 나온다. 이 노벨상도 받으러 나와.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재작년인가 받았을 거야 아마. 드드드드.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와인잔에 컵 그러니까 컵에 물 담고서 걸어갈 때 가장 안 흘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 커피네, 커피. 커피를 활용해 출렁이는 액체의 동력을 연구. 라고 했는데, 말이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 않냐? 출렁이는 액체의 동력의 연구? 근데 막상 내용을 보면은, 커피잔을 이렇게 손에 들고서, 걸어갈 때 커피를 가장 안 흘리는 방법에 대한 연구야. 뭐 이런 거 갖고 연구하고 있어? 뭐 싶은 그런 연구들을 주는데, 노벨상이 이그노벨상이거든. 그 이그노벨상 탄것 중에 이런 거 있었어. 고양이 번역기. 고양이가 야옹 하면은 그 고양이의 말을 번역을 해주는 기계를 만든. 맞을까? 그거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실제로 일본에서 한때 잘 팔렸던 거, 그 기계. 워낙에 안 맞으니까. 또 어쨌거나 간에, 동물 언어에도 문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계도 만들고 그래. 다음 것도 한번 볼까? But it still shows their intelligence. 하지만, 지금 이 이슨 해석해야 돼. 그것은 still 여전히 주어 근처에 있는 부사는 먼저 해석하자. 그들의 지능 을 보여준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들의 지능을 보여준다. 라고 하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상황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내는 건 분명히 지능이 높은 거긴 하지 않냐. 라는데, 모르겠어. 이거는 난 동물을 상대로 IQ 테스트하는 건 대체 무슨 기준으로 뭘 테스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돌고래는 거의 인간급의 인간 아기 정도급의 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아, 당연히 사람 얼굴 정도 알아보는 것 정도 레벨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뭐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 하여튼 그렇답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바로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나. 다음 얘기, 에트나 화산의 분출, 에트나 이럽션이라고 했는데, 이럽션, 이거 분출이란 뜻이야. 에트나는 화산 이름입니다. 뭐, 이번 시간에 뭐, 뒤에 걸다 해석해보고 그러진 않을 거고, 단어 정도 살펴보고, 좀 뭐, 이런저런 거 살펴볼 거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 에트나 화산 맞을걸? 바로 옆에 도시가 있네? 맞습니다. 도시 바로 옆에서 터진 거야. 이런 거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한국 근처에, 뭐,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 지진은 잘안 생기잖아. 지진은 저기 일본이 다 막아주고 있거든. 근데 화산은 엄청나게 큰 화산이 두 개가 있어. 한국 주변, 우리나라 주변에. 하나가 백두산. 백두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괜찮지 않냐고? 아니, 하나도 안 괜찮아. 그리고 또 하나가 일본의 후지산. 바다까지 건너있는데 괜찮지 않냐고? 또안 괜찮아. 실제로 말입니다. 저기 백두산이 터진 적이 있었어. 고구려 멸망하고 발해가 들어서는데 발해도 멸망할 때쯤 돼가지고 백두산이 터졌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백두산이 터져가지고 발해가 멸망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발해가 멸망한 뒤에 바로 백수의 백두산이 터지거든. 멸망한 뒤에 터졌으니까는 뭐 백두산 때문에 멸망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 백두산이 터졌을 때 당시 우리나라 기록들 보면은 뭐 몇년 동안 농사가 안 되고 사람들 굶어 죽고 뭐그 동네 사람들 다 도망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 남한까지도 영향이 그대로 다온 거야. 북한에서 터졌는데. 근데 그것보다 좀더커좀더큰 문제는 사실은 후지산이거든. 후지산은 진짜로 폭발 직전이야, 지금. 후지산 터지면은, 여름날에 후지산에 터지면은 거기서 바람이 그대로 우리나라로 올라와서 우리나라 하늘이 아예 안 보일걸? 우리나라에서 하늘이 아예 안 보이는 지경이 될 거야. 그럼 농사가 뭐고 다 망치는 게 뭐고.
하여튼 그렇답니다. 아, 그리고 후지산은 엄청 큰 화산입니다. 자, 하여간 화산물질로 발생하는 위험 어쩌고라고 하는데 단어부터 좀 살펴보자. 액티브 이거 무슨 뜻일까? 액티브? 활동적인 이란 뜻이야. 자, 애쉬. 애쉬. 재란 뜻입니다. 애쉬. 타고 남은 재 있잖아. 그 재를 애쉬라고 얘기를 해. 비유알와 이거 발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니? 벌이라고 읽어야 딱 좋게 생겼거든? 근데 이놈들 진짜 발음 지멋대로야. 베리라고 읽어. 버리가 아니라 베리라고 읽어. 묻다란 뜻이야. 파묻다. 물어보다의 묻다가 아니라 파서 묻다라는 그 베리. 뷰리라고 읽는 게 당연하지 않아, 이거? 근데 베리라고 읽는다? Destroy. 무슨 뜻?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않니? 파괴하다, 그치? 파괴하다. 이럭트! 좀 전에 얘기했지, 이거? 이럭트. 분출하다. 플로우? 플로우, 뭘까? 흐르다. 라바. 용암입니다. 이거 은근히 스펠링 조심해야 됩니다. 발음은 똑같이 라반데, 요런 단어가 있었어. 요거, 요거, 요거. 발음은 똑같이 라바거든? 근데 라르바 혹은 랄바이에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라바 혹은 라바예 이렇게 적혀 있는 말이 있거든. 이거 무슨 뜻? 아, 혹시 그 어렸을 때 혹시 이거 애니메이션이나 뭐 인형 같은 거못 봤니? 이거 애벌레란 뜻이야. 응? 뭐 이런 거 이런 거. 라바 인형, 이렇게 생긴 놈들이 있었습니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생긴 놈들. 뭐? 이거 우리나라 캐릭터 아닌가 싶은데, 이거? 내가 알기로는? 한국 캐릭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 딱이다. 애벌레를 캐릭터로 만들었대. 나는 뭐이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다만은, 인형은 좀본것 같아. 여튼. 라바 발음은 거의 비슷한데 어느 거는 알이 없으면 용암이고 알이 있으면 애벌레란 뜻이야. 자, 머드? 뭐 보령 머드 축제? 아, 진흙입니다. Threaten 위협하다란 뜻이야. 이 애니 붙으면 통사형이거든? 스레트가 위협이라는 의미의 명사야. 볼케이노. 뭘까 이거? 볼케이노? 화산이야, 그냥 화산. 화산. 아, 왜 요즘에 그 뭐, 하도 그 매운 거 찾다 보니까는 무슨 치킨 이름이 볼케이노 치킨 뭐 그런 게 나왔던데? 뭐 화산처럼 터지는 매운맛!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심하게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니, 못 먹는 건 아닌데, 내가 왜내돈 주고서는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물건을 사 먹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 마라탕 정도 매운 거는 잘 먹어. 마라탕 수 되게, 우리나라에 마라탕 유행하기도 전부터 되게 좋아했던 물건이었고. 근데, 아우, 그거 불닭이네. 뭐, 아니면 무슨 볼케이노 치킨이네. 그런 거 보면은 본인은 스스로를 막 괴롭히고, 막, 뭐랄까. 내가 왜 나를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불닭자 들어간 거 대체로 안 먹어. 여튼. 불닭자 모시게 볼케이노가 요즘 자주 붙더라고. 자, 여튼 그렇대요. 오늘은 한이 정도쯤 보십시다. 일찍 끝내자. 자, 단어도 뭐잘 봤겠다. 리스닝도 다 끝냈겠다. 그래.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십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해석해 올 거? 다음 글이겠지, 이거? 요요요요요 다음 글 볼케이노. 그 다음 글도 해석해도 될것 같기도 한데. 한번 두개 해볼래? 네, 하나만? 네, 하나만 해보자.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요.